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영하 2.9도, 구미 영하 3.1도, 안동 영하 6.6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대구 구미 3도, 안동 2도에 머무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까지 3에서 8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돼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도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지만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의회가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대구 취소한 이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구미시에 결의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달서구의회는 달서구민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며 여야 의원 모두 힘을 합쳐 구의회 차원에서 취소한 이전을 촉구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오늘 오전 10시 대구 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을 엽니다. 지난 1970년 설립된 중앙교육연수원은 전국 초중고 교장과 교감, 교육전문직, 교육부 공무원, 국사립대학 교직원 등 연간 14만 명의 연수를 제공하는 교육부 소속 연수기관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대구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과 지역주민에게 열린 강좌를 개설하고 연수시설을 개방해 지역사회와 연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동에서는 유교 책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제 유교 책판은 세계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책판에 녹아있는 그 정신적 가치를 복원하고 선양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 책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입석이 제막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유일하고 한국에서는 13번째 세계기록유산입니다.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는 등재 경과 보고와 그동안의 수집 과정을 담은 영상 상영에 이어 세계기록유산 지정을 확인하는 동판 전달, 기탁 문중에 대한 기념패 증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01년 한 문중의 기증으로 시작된 목판 수집은 멀고도 먼 여정이었습니다. 2005년 목판을 보관하는 장판각이 건립되고 2013년 유네스코 국내 후보 지정에 이어 마침내 올해 10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한 500년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개별 가정에 보관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걸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기관에서 유지 관리하고 보존을 해준다니까. 305개 문중에서 기탁한 6만 2,226장의 유교 책판은 공론을 통해 제작이 결정되고 출판되는 공동체 출판의 형식을 띠면서 지역 구성은 공동의 소유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내용 역시 끊임없이 자기 완성과 수양의 길을 걸었던 선현들의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함께 책판 내용의 연구와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소장하고 있는 목판을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이후에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목판을 조사해서 안전한 곳으로 유교 책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책판의 내용을 복원하고 선양하는 과제는 우리 후손들의 몫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올해 7월 입주한 C랩 2기 기업들의 성과를 최종 발표하는 쇼케이스가 열립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늘과 내일 대구 무역회관 1층과 4층에서 C랩 2기 입주 기업의 6개월간의 성과를 전시하고 발표하는 자리인 쇼케이스를 개최합니다. C랩은 대구 센터 주관으로 삼성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사업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해외 진출까지 창업,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각종 법령을 어겨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를 가장 많이 삭감당한 곳이 경북이라며 삭감액이 60억 원이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의 다른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경기, 전남은 삭감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경북도청과 경북 23개 시군의 법령 위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활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